안녕, 푸둥이들, 송이에요. 오늘 썸네일 보고 호다닥 들어오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올해의 첫 번째 패딩 소개 컨텐츠이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한발 먼저 소개를 해드려야 여러분들이 늦지 않고 바로바로 받아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서 조금 빠르게 패딩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패딩만 나오는 건 아니니까요. 끝까지 재밌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같이 할 브랜드는 노매뉴얼입니다. 저의 최애 브랜드 중에 하나인데 이번 컬렉션은 굉장히 특히나 정제되지 않고 더더욱 강렬한 시각적 결과물이 나온 컬렉션이에요. 점점 노매뉴얼의 그 디자인 범위가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패딩을 이렇게 다양한 디자인으로 낼 수가 있구나 싶을 만큼 다양한 디자인으로 나오는 브랜드거든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패딩부터 바로 보러 가시죠. 첫 번째 패딩은요, 무려 다섯 종류로 나온 노매뉴얼의 이번 메인 아이템입니다. 작년에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진짜 대히트를 쳤어요. 너무너무 인기가 많았던 제품이고 일반적인 패딩과 달리 사선으로 디자인된 봉제가 특징인데요. 사선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더더욱 볼륨감 있어 보이고 되게 풍성해 보이는 핏입니다. 기존에 로고만 바뀌고 똑같은 디자인으로 계속 나오는 그런 패딩에 지치신 분들은 이런 특별한 디자인 추천드리고요. 우먼 사이즈로 따로 나온 제품이라서 살짝 크롭된 기장감이 특징이에요. 이 패딩은 80대 20의 덕담을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솜털 80, 깃털 20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가볍고 보온성이 좋은 충전재를 사용을 해줬고요. 이거를 370g이나 충전을 했더라고요. 우리나라 겨울은 캐나다나 러시아 이런 느낌으로 춥지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만 들어가도 아주 겨울나기 쌉 가능이고요. 650에서 700의 필파워를 가지고 있고요. 겉면은 나일론 원단이라서요. 보온성과 더불어서 생활 방수가 가능합니다. 솜에 이렇게 시보리가 따로 달려 있어요. 그래서 외풍이 들어오는 것도 막아주고 아방한 핏을 연출하는데 한몫해주는 그런 디테일입니다. 제 기획전에서 기획가로 구매를 하시면 20만원대 패딩에 10만원대 구매하실 수 있는 통큰 할인 기간 내에 놓치지 마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스몰 사이즈 후드랑 같이 입어줬더니 이 조합이 굉장히 좋았는데 무규칙이라는 한자가 써있는 후드예요. 반팔 버전도 저번에 소개를 해드렸죠. 패딩을 입고 벗을 때 아니면 지퍼를 살짝 내 내려주면은 세로로 들어간 이 한자 타이포가 보이는 게 너무 멋스럽더라고요. 같이 매치해준 바지도 노매뉴얼이에요. 노매뉴얼이 저번 시즌부터 바지를 너무너무 잘하잖아요. 이런 흔하지 않고 디테일 많은 바지들 원하시는 분들은 노매뉴얼 바지 한번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밀도 높은 디테일과 공정이 돋보이는 청바지라서 딱 들었을 때 무게감 있고 정말 디테일이 몇 개인지도 하나씩 짚기도 어려울 만큼 너무 많은 제품이에요. 이번에 노매뉴얼 에서 여성분들을 위해서 X스몰 사이즈가 나왔어요. 그동안 노매뉴얼 제품들 입어보고 싶었는데 허리나 기장 이런 게 남자 사이즈로만 나와서 고민하셨던 분들은 이번에 S스몰 사이즈 여성용으로 나온 거 선택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뒤에서 선택해준 바지들도 X스몰이나 스몰 이렇게 작은 사이즈들을 선택을 했는데요. 같은 X스몰이라도 좀 사이즈감이 다르더라고요. 제가 하나씩 짚어드릴 테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바지는 X스몰 중에서 되게 타이트하게 나오는 스타일이라서 평소에 와이드 팬츠에 익숙하신 분들은 스몰 정도로만 가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패딩은요. 이거는 진짜 가을부터 빠지면 안 되는 패딩이죠. 바로 패딩조끼인데요. 작년부터 패딩조끼의 트렌드가 아주 핫하게 치고 올라와서 이번 연도에도 쭉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 23FW 시즌 컨셉에 맞게 오토바이 바퀴 자국을 표현한 패딩 베스트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패딩하면 생각나는 일정한 간격의 누빔. 그게 아니라 독특하게 패딩방이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이 제품도 우모량과 필파워가 굉장히 우수한 제품이고 날씨가 좀 따뜻할 때는 반팔이랑 매치해줘도 좋을 것 같더라고요. 너무 빵빵한 느낌이 아니라 안에 박시한 제품들과 입기 편한 그런 제품입니다. 요즘에는 브랜드들에서 유광으로 많이 출시를 하고 있어요. 트렌드에 좀 민감하신 분들은 유광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 아 나는 그래도 진짜 데일리하게 휘뚤마뚤 입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무광 블랙도 있고요. 카키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취향껏 선택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같이 매치해준 바지도 노메뉴얼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제가 오늘 가져온 바지 중에 가장 통이 넓은 그런 바지예요. 그 넓은 통에 비해서 바지 밑단으로 갈수록 좀 좁아져요. 그러니까 벌룬 팬츠 핏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평소에 바지 끌리는 게 조금 많이 신경 쓰였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바지도 선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총 다섯 컬러로 나왔습니다. 저는 카키 컬러로 선택을 해줬어요. 아메카지 스타일이나 데일리한 스타일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추천드리고요.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비니가 있습니다, 여러분. 작년에 발매됐던 제품인데 너무 핫하게 많이 나가가지고 이번에도 새로운 컬러감과 함께 나왔어요. 총 9가지 컬러가 있어서 여러분들 취향껏 선택 가능하고 비니를 딱 착용을 해줬을 때막 어중간하게 이상하게 뜨지 않게 샘플링이 잘된 제품이라고 합니다. 이런 앙고라 비니의 가장 큰 단점, 털 빠짐이죠. 이거는 그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겉면만 되게 가벼운 뽀송뽀송한 느낌으로 들어가 있고 안에는 정말 쫙쫙 늘어나고 편하게 쓸수 있도록 아크릴 원사로 되어져 있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이거 하나만 써도 굉장히 포인트가 되는 아이템이라서 오랜만에 마음에 드는 비니 찾아서 너무 좋아요.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패딩으로 넘어가 볼게요. 굉장히 수류탄처럼 생긴 제품이에요. 그리고 특이하게 아노락 형태로 반집업으로 들어가 있는 제품입니다. 블랙이랑 올리브 컬러 두 가지 컬러 나왔는데요. 저는 블랙으로 선택을 해줬고요. 격자 무늬의 패딩방을 가진 아노락 자켓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정말 입고 나가면 패딩 진짜 특이하다는 소리 한 번쯤은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타일링에도 굉장히 용이해서 캐주얼하게도 입어줄 수 있고 스트릿 무드로도 연출하기 좋은 패딩입니다. 안에 뭘 착용하든지 되게 간절기 아우터처럼 실내에 들어가면 살짝 벗어주고 밖에 나가면 살짝 입어주고 이게 되게 편한 제품이라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제품 역시 80대 20 덕다운으로 우모량 300g 들어가 있는 제품이고요. 후디처럼 양쪽에 주머니가 달려있어서 굉장히 편안하고 실용성 있게 착용해준 제품입니다. 같이 매치해준 스웻 팬츠도 노매뉴얼 제품이에요. 굉장히 와이드한 핏의 턱 스웻 팬츠인데요. 피그먼트 워싱이 들어가 있어서 빈티지한 감성으로 마무리된 제품입니다. 굉장히 도톰하고 뒷주머니에 로고도 박혀 있어서 포인트가 확실히 사는 제품이에요. 허리에 핀턱도 강하게 들어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둥근 핏감으로 떨어지더라고요. 저처럼 겨울 되면 어그부츠 같은 거랑 같이 매치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도 빠질 수 없는 비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냐면 이 제품도 정말 머리 끝까지 푹 써지는 큼직하게 나온 비니예요. 제가 웬만한 비니 사이즈에는 또 만족을 못하지 않습니까? 이 제품도 니트 소재의 골지 비니인데요. 러프하게 프린팅이 쫙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비니를 쫙 벌리면 그게 벌어지면서 되게 빈티지한 감성이 나는 그런 제품입니다. 쫙쫙 늘어나고 머리에 착 감기는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저는 카키 컬러를 선택했고요. 총 3컬러로 나온 제품입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패딩들 말고도 평소 브랜드에선 보지 못한 디자인까지 많이 나왔으니까 꼭 한번 둘러봤으면 좋겠는 그런 브랜드예요. 여기까지 이제 패딩 소개하고 이 다음부터는 패딩 안에 같이 입기 좋은 아이템들 뭐가 있는지 같이 봅시다. 첫 번째 아이템은 바로 니트인데요. 겨울에 패딩 안에 니트, 코트 안에 니트 놓칠 수 없죠. 이 제품은 작년부터 정말 노매뉴얼에서 데이트를 쳤던 헤어리 니트이기 때문에 이미 후기가 증명해준 제품입니다. 굉장히 무게감 있게 툭 떨어지는 제품이고 겉에 뽀송뽀송하게 앙고라처럼 막 털이 달려있어요. 진짜 털 빠짐이 너무 없어서 편안하게 입어줄 수 있었고 이 제품이 합성 섬유이기 때문에 표면이 굉장히 끈하고 부드럽고 평소에 니트 입으면 안 다가온 니트라고 해도 나는 예민해서 따갑게 느껴진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합성 섬유 니트를 한번 추천드려 볼게요. 실이 색깔이 막 여러 가지가 섞여 있어요. 그래서 되게 오묘한 느낌이 나는 니트입니다. 무려 12가지 컬러가 나와 있어서요. 여러분들 취향껏 선택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일부러 뭐 오버사이징 하지 않아도 편안한 핏으로 연출이 가능하고요. 오버한 그런 품에 비해서 기장감은 또 길지 않거든요. 안에 레이어드 제품들과 같이 매치해주기 굉장히 편한 제품이었어요. 이번에는 노매뉴얼에서 나온 머플러랑 함께 매치를 해줘봤습니다. 이 머플러도 정말 크게 제작된 폭이 굉장히 넓은 머플러고요. 뭐 둘둘 매줄 수도 있고 모자처럼 써주는 느낌으로 연출을 해줄 수도 있고 다양하게 연출을 해줄 수가 있었습니다. 잘 늘어나서 목 조임 없이 매듭을 하기가 편하더라고요. 특이한 그래픽의 머플러까지 같이 소개를 해봤고요. 이번에도 역시 노매뉴얼
이걸 바지를 같이 매치를 해줬어요. 심볼 로고가 포인트로 들어간 카펜터 팬츠인데요. 이 X스몰 사이즈는 또 넉넉하게 나와가지고 평소 제가 입는 사이즈랑 되게 잘 맞았어요. 워싱이 들어가 있어서 절개 부분도 밝게 빠져있고 신발 밑에 찝히거나 막 끌리거나 이런 현상이 없이 편안하게 입어줄 수 있는 팬츠였습니다. 밑단에 주름이 아주 멋스럽게 잘 잡혀요. 요즘 이런 워크 팬츠 같이 빈티지한 느낌의 팬츠들 눈이 좀 자주 가더라고요. 한겨울까지 잘 입어줄 수 있는 노매뉴얼의 팬츠까지 소개를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제품, 니트 집업이 하나 남았어요. 이 제품 역시 나일론 소재의 날개사 원단이라서 철 빠짐이 최소화된 제품이고요. 총 다섯 컬러로 무난한 블랙까지 나왔으니까 취향껏 선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그레인 매우 매우 추천드립니다. 패딩이나 코트 안에 입어주기도 좋은 색감일 것 같고요. 이렇게 레이어드해서 보온성 높여주는 역할로도 한겨울까지 톡톡하게 입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처럼 체크난방이나 아니면 다른 이너들이랑 레이어드 마구 해줘서 낮에는 살짝 벗고 있다가 밤에 입어주고 이렇게 연출을 해줘도 좋을 것 같고 목폴라처럼 좀 덮어서 입어줄 수 있어요. 이런 거는 또 코트 안에 입어주면 너무 잘 어울리거든요. 스트릿하게도 캐주얼하게도 연출할 수 있지만 출근 룩으로도 활용하기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여기까지 해서 노매뉴얼의 이번 신상들, 패딩들 같이 살펴봤는데요. 우리 뽀송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보기란에 링크 하나 달아뒀어요. 모바일로 거기 들어가시면 할인가로 노매뉴얼 제품들 만나볼 수 있거든요. 이 기간 동안 여러분들 할인 놓치지 마시고 패딩이나 이런 두꺼운 니트 미리미리 마련해 보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노매뉴얼 소개 마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